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영 의원입니다. 지난 29일에 연금개혁에 관한 대통령께서 발표가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 2시에 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모수개혁안에 더해서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 내용도 충실히 담긴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안건이 담겼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여집니다. 연금 재정의 고갈 우려로 개혁이 시급한 것은 만인 주지의 사실입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 가능성, 노후 소득 보장, 그리고 노인 빈곤 해소라는 공적 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모수개혁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금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장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합의체도 출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금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오늘 지속가능한 연금의 구체적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고 그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께서 응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전 국민의 노후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시는 악수를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1년 만에 성사된 양당 대표회담으로 협치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 주시기를 더불어민주당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